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신형인데, 11신형. 아, 서문준 선수의 신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박주호 선수. 아, 박주호 선수의 진영은 네, 7시에요, 7시. 자, 박주호 선수, 노란색 프로토스 박주호에요. 자, 우선은 키릭신 해설. 네. 네, 잘 들립니다. 자, 우선은. 자, 이제 렉이 없을 겁니다, 이제. 네, 우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A주의 네 번째 경기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섬준 선수. 섬준 선수도 방송을 킨 상태고, 어쨌든 7시 박주호 선수와의 그 네올 렉트릭 서켓에서 하게 됩니다. 이건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아, 정말로 죄송하고요. 예, 제가 좀 더 그, 예, 제대로 체크를 못한 점. 네, 그리고 방송을 키라고 제대로 그 통보를 못한 점, 네, 너무 당연시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너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네, 다음 B조 경기에서부터 저는 절대 삐그덕거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및 선수분들에게 네, 정말로 죄송합니다. 자, 우선은 그 어쨌든 키드캐서 이번 네. 경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번 경기 일단 뭐 서문준 선수가 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좀 경기를 빠르게 끝내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똑같은 걸로 아예 그냥 네네. 네. 원래 두 번은 안 당하는데 두 번 당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해설 누구임님 서기님 수고 50개 정말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만약에 서문준 선수 뭐 오늘 진짜 예, 경기 어떤 경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선수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런 그 치자사 비제리그 자체가 예, 워낙 그 큰 규모의 상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온라인에서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조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로서 당연히 항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예, 뭐 게임을 하는 선수나 보는 사람들이나 뭐 저 또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은 좀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고 수정된다면은 예, 그 더 좋은 리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 사실 장소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오프라인도 16강부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32강 좀 경기 잘 나와서 예, 시청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돼야죠. 어쨌든 뭐 키드 캐설도 이번 그 리그 처음으로 저랑 이제 맞춰보는 건데 좀 더 이제 팀플 잘 맞추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겠죠. 왜 그래요? 아니, 저랑 맞추는데 왜 별로 싫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요, 그, 소닉님의 네.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아가지고. 아, 기대 지금 이미 못 미칩니다. 예. 네. 아, 농담 이거? 예, 네, 근데 뭐, 이러다 보면. 맞춰지는 거, 예, 네, 사실, 있거든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 지금 프로왕이 미네랄 들고, 예, 도망대 아니고 있습니다, 지금. 섬준 선수. 자, 여러분, 안마생 체리까지 먹고 있는 상태에서 히드라이스크대 올라가고 있죠. 자, 어쨌든, 박주호 선수가, 아, 저를 바로 까야 됐어요. 예, 왜 1대0 시작이냐, 그러는데, 별풍상이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은 뭐, 지금. 저거. 리기가. 들키자마자 레어트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경기도 퇴처리 히드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또 히드라스 생각 만들어주고 있고, 자, 어쨌든 드론한기도 네, 지금 안마는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경기 1대0 상황인데, 자, 박주호 선수가 어쨌든 섬준 선수에게 한 게임을 지금 진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섬준, 네, 우선 잠깐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는 네. 한 번은 당하지 두 번 연속을 당하는 건 좀 성공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방금 모든 자신의 전략 준비한 전략들이 다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서문준 선수가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진짜 오늘 운이 좀 아쉽. 힘내요, 서문준 선수가.
그렇죠. 어쨌든 저그링 발업까지 해서 상대방의 프로브를 아예 그냥 잡아버리고 정찰 네. 못하게 만들었습니다만 뭐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본진 쪽에서 뭐 해봤자 땡이더라 또는 뭐 투회 처리 레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방, 마, 마감만 내면 돼요, 박지호 선수는. 아, 진짜, 이러면서 레오틱스까지 올라가고 있고, 우선 뭐, 지금 성준 선수가, 예, 그럼 지금 히드라들을 찍어내주고 있죠, 지금. 자, 히드라들이 한번 갈 준비라고. 근데 이거는, 박주영을 지금 그렇죠. 자 한번 이거 가는데 이 박주영 선수 입장에서는 캐논 4개 깔고 지금 이거를 막아내고 있지만 사실 아 본진에 캐논 하나 더 올라가 있네요 지금. 어 자요 근데 알면서 못 막는 그림 또 나올 수 있었을 때 캐논 그렇죠. 4개 합니다만 캐논 4개면 저걸 던지면 히드라들이 어택만 입으면 금방 순식간에 깰 수 있죠 지금. 네 이거 또 그냥 알면서 밀릴 아, 수 있어요. 아 박지호 위험해요. 박지호 들어간 게 있긴 합니다만 자 캐논 하나 깨지고 캐논 2개까지 깨집니다. 캐논 2개 자,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계속 몰아치고 있고, 서문지훈 선수. 자, 자, 히드라들. 자, 일단 완전 오리 이제 드론도 많이 안 뽑고 히드라 뽑았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 예상보다 빠른 타이밍에 히드라가 도착했고, 네. 네 뚫릴 위험, 핫 타이밍이 굉장히 위험 타이밍이. 아, 근데 이게 지금 캐논이 그래도 만들어지면은, 어찌어찌 하든 막아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3의 처리도 아니고 2의 처리다 보니까 히드라 네. 나오는 물량 숫자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 히드라들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리브 한 마리 나왔구요 지금. 아 이거 못 들으면 지 나올 것 같은데요 성지훈. 자 성지훈 다음 게임은 투 지라고 지지가 나오네요. 이러면 1대1 스코어로 투온맵까지 끌고 간 박주입니다.